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제 성경은 173쪽입니다. 173쪽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저는 배운 것도 없었고 한글도 잘 몰랐습니다. 한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한글이 열렸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댕기시면서 심방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심방하실 때는 아픈 환자들이 이렇게 가서 이게 만질 때요. 그때는 제가 말을 못할 때니까 환자들을 만지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어제 침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침을 사라. 그래서 침을 샀잖아요. 그래서 입이 와사증이 온 거가 완치가 됐고 하나님이 얘야 네 목줄기에다가 침을 넣거라. 그리하면 혓바닥이 펴지어 말을 하게 하리라. 그 음성을 저는 꼭 붙잡고 거울을 놓고 목에다가 침을 제가 놓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씨는 말씀은 이 돋보기를 안 보면 안 보여요. 이 보이기는 해도 자그만하게 그렇게 보이고 제가 눈을 버린 거는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버스 안에서 이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눈이 버려졌대요. 눈 시력은 참 좋은 눈인데 이 버스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열차 안에서 읽고 또 비행기 안에서 읽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 차가 막 터덜터덜 하니까는 이 그 글씨 맞추느냐고 이 눈 시력이 좀 약해졌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혹시 킬트 아세요? 킬트? 가방 만드는 킬트. 제가 일본에 가서 그거에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킬트를 배워가지고 일본에서 주문이 들어요. 그러면 가방을 맹글어가지고 저는 수출을 합니다. 이불도 맹글어가지고 수출을 했고 그래야만이 우리 기도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재주를 주셨는지 우리 제가 김치 가을에 한 번씩 김치 담아서 팔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치는 강남으로 가 할렐루야 부잣집들이 사 먹어. 다 무궁이기 때문에 마늘도 다 제가 절구통으로 했죠. 근데 우리 기도원에 안채욱 권사님이 있어요. 이제 총괄하는 권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또 마늘도 찍고 이제 생강도 찍고 절대로 우리 믹서기에다 갈지 않습니다. 있는 그저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성거대서 뭐 김치가 미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예. 지금 이제 비행기 표현이 좋으니까 이 오늘 김치를 보내면 내일 받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돈을 저는 열심히 벌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해서 1등 해야 돼요. 헌금도 1등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다 1등을 해야 돼요. 꽁지하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 그는 기도원만큼은 1등을 못한 것 같습니다. 큰 기도원에서 부원장으로 데려가려고 저를 그렇게 오라고 했고 또 큰 교회에서도 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신방 전도사로 이 데려가려고 막 사례비 막 천만 원에다가 막 아파트에다가 자가용에다가 대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옛날인데도 사례비 천만 원을 준다 했어.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들썩하고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똑바른 정신으로 삽시다. 지금 우리 기도원에서 지금 우리 저 정집사님이 왔고 또 이제 또 몇 명이 오셨는데요. 나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 우리 아이들 보고도 화장지 한 칸씩 써라. 한 칸씩 써라. 엄마, 한 칸은 좀 적어. 그래도 한 칸 써. 오줌이 묻걸랑 그까지 그 비누로 손 썩썩 어차피 손 다 닦는 거니까 닦어. 엄마, 응아를 하면 한 칸 가지고 찍어. 그럼 두 칸 써. 우리 하나서부터 끝까지 알뜰하게 합시다. 아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힘껏 한번 심어 봅시다. 우리 정집사님이 저기 왔는데 잘생겼습니다. 아주 미남이세요. 그런데 입념이 아파. 입념이 아파서 많은 여기저기도 가봤고 병원도 가봤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보고 이제 우리 기도원으로 오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무뚝뚝하게 받아요, 전화를. 그 뭐 충청도 그 멍청도 본성인 거를 어떻게야. 오지 마요. 안 와도 돼요. 그냥 기도해요. 그랬는데도 전화를 하고 해서 한 번만 와보겠다고 해서 이제 오라고 해서 봤더니 입념이 스트레스로 이 신경으로 입념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파서 이 밤도 새울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정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한 98% 95%는 이제 나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정집사님이 내가 선교하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정집사님에게도 은혜를 주고 주셔가지고 저 멀쩡하고 저 미남이 니아카를 끌고 고무를 추스러 댕겼대요. 뭐 사기 그릇 뭐 냄비 후레이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도원으로 주소 오면은 저는 전부 그거를 뽁뽁이로 싸서 그래서 컨테이너로 필리핀을 보냅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상위층들이 우리 안 쓰는 후레이팬 녹슨 거 이런 거를 상위층들이 씁니다. 그 필리핀에 가면 그래서 선교하는데도 굉장한 동참을 주고 지금은 아마 이제 사오는 것 같아요. 예, 돈을 주고 사와서 이제 먼저 고물상이 안수집사님이라 어떻게 또 새겨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또 많이 지금 우리 이 저 정집사님이 그런 후레이팬 냄비 이런 거 등등 안 주면은요 우리가 이 필리핀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품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부흥에 가면은 헌금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물품 있으면 주시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후레이팬 안 쓰는 거, 또 사기 그릇 안 쓰는 거, 냄비 같은 거, 수저 같은 거 안 쓰는 거 저를 달라고. 또 우리 과일 보재기 있지요. 이게 설 때 되면은 막 이 보재기 과일 싸갖고 오는 거. 그리고 가을 과일 보재기 저를 달라고 그걸 필리핀에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치마도 만들어 입고 그렇게 합니다. 엄청히 가난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배 같은 거 그 이게 빨간 그 수치레프 이렇게 하나씩 싸갖고 오는 거 그거 좀 저를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 접시 칸칸이 넣고 그걸 이렇게 칸칸이 넣으면은 필리핀까지 가도 하나도 안 깨지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요 도둑놈이 오면 청소를 하고 가야 돼야 얼마나 널려져 있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리고 뽁뽁이도 우리가 가서 살려면 비싼데 우리 성도님들이 뽁뽁이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요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얼마나도 이렇게 올 때는 그래도 옷도 차려입고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서는 언제 이렇게 입고 살아? 그냥 입던 대로 입고 자고 입고 일어나고 어느 때 막 입은 대로 또 가가지고 또 침사역하고 입은 대로 또 강대상에 올라도 가고 정신없이 바빠요. 이렇게 집회 오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마마마처럼 왕비마마 대접을 받고 갑니다. 근데 우리 기도원에 가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저 8시 7시 반처럼 침을 사역을 하면 저녁 그냥 아침은 그냥 어떻게 그냥 바쁜가 굶고 또 점심에도 침노타 말고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4시 반 5시 반까지 침을 사육을 하다 보면 온종일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잘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12시까지 하고 점심 잠깐 먹고 와서 이제 침을 사육을 하겠다 이제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늙은 게 원망스럽고 후회가 아니라 젊었을 때 정말 더 할 걸.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좀 할 걸. 젊었을 때도 전도도 더 많이 할 걸. 전도도 열심히 할 걸. 기도도 더 할 걸. 헌금도 더 할 걸. 우리 집 있는 이가 야이냐나 너는 훔치는 은사도 받았냐? 이제 그런 말도 들었지만은 하나님께 이게 바치는 게 얼마나 더 좋고 신난지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헌금 압론 제가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3년 차가 되는데 헌금이 들어와요. 헌금이 들어오는데요. 그 돈은 한 푼도 아버지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헌금한 돈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제가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어린애기들 그 미얀마를 가면은 4살 배기가 중복을 입고 머리를 후딱 깎고 절간으로 밥도 먹으러 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중간에서 붙잡아다가 하얀 밥을 주고 옷도 사입혔더니 지금 미얀마에도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나 필리핀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서 많이 냄비도 주고 후레핀도 주고 뭐 그릇도 주고 수저도 주고 거기는 거의 그냥 먹어 손으로요. 수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너희들 이렇게 먹으면 병 걸려 죽는다. 수저로 밥을 먹어야 된다. 저범죄는 아무나 알켜줘도 못이야.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흘리기만 하고. 그래서 포크를 좀 있으면 또 갖다 줬더니 포크를 찍어는 먹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필리핀도 우리 기독교가 많이 퍼져나가는지요. 저는 그 필리핀 시청에서 표창장을 줬더라고요. 저를 안 갖고 온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표창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도 고용선에 그 이름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품 한번 보내려면은 치아란 평균 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그 비용이 이 컨테이너 사는 그 비용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또 많으면 1000만 원 넘어가고 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간병도 하러 가고 아파트 파출부도 나가고 또 시간이 얼마 없으면 빌딩 청소하러도 나가고 열심히 벌어서 주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엄청히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비록 그냥 주님 앞에 그저 늘 기도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나에게는 날마다 행복이 넘치나이다. 비단 옷이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나의 내 이름이 천국에 있다라는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현신의 권사님이 나의 생명 기록책을 다 보고 오셔가지고 읽어주었을 때
저는 기억을 안 해도 그렇게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참 모아가지고 낱낱이 그 말씀을 다 했을 때 내가 뭔 생각했는 줄 알아요? 아유, 그때 좀 더 할 걸. 그럼 내가 더 많이 기록이 돼 있었을 거 아닌가. 아이고, 더 할 걸, 더 할 걸.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혹시라도 잘못하걸랑 즉시 하나님 책망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제가 잘못이 거들랑 양심을 팍 찔러가지고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섣부르게 그냥 이렇게 찔르시지 말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푹 한번 찔러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날마다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